쇼미더코민. 노원구의 창동주공 17단지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서의 가치와 매수 타이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창동주공 17단지를 이제 보고 계신 분입니다. 21평형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죠. 서울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가 지역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괜찮다는 생각은 드는데 선뜻 이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좀 망설여진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.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창동주공 17단지 21평형을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 이 평균이 6억 9,5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.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. 재건축 대상으로서 봤을 때 연식 33년 차를 채웠고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를 한 상태이죠.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재건축 대상 단지로서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재개발에 있어서의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나 마찬가지입니다. 예전과 달리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가격이 이 프리미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. 용적률 약 191%에 그리고 21평형 이 타입에 딸려있는 대지 지분이 10평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. 사업성이 이 물리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거기에다가 입지 자체가 상당히 유리하죠. 녹천역에 거의 뭐 붙어있다시피 한 가까운 역세권 단지이기도 합니다. 충분히 재건축 대상으로서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안전진단 통과까지 한 상태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 검토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망설여지는 이유가 이것일 겁니다. 이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면 제곱미터당 매매가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창동주공 21평형이 제곱미터당 1390만원의 수준입니다. 그리고 녹천역 두산이구 23평형을 놓고 봤을 때 제곱미터당 1300만원 신축 아파트죠. 아직까지 신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또 입지가 유사한 아파트입니다. 그리고 노원구 전체 이 7월 실거래가 평균에 기초해서 봤을 때 1065만원으로 제곱미터당 가격이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재건축 대상 창동주공 21평형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약간 다른 비교 대상 대비 좀 높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. 예전에 가장 이 재건축 사업성이 좋고 재건축 투자하기 좋던 시절에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주변 신축, 예를 들어서 녹천역 두산 2부 23평형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더 낮아서 이것이 재건축이 되면 이 주변 신축 아파트 평형 같은 평형대에 가격이 얼만큼 더 높으니까 이만큼의 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가격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히 매수 시점으로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. 재건축의 사업성이 그러니까 좋은 사업성을 갖고 있는 저층 단지들이 이제 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. 워낙에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 예비 안전진단 통과라는 그 가장 첫 번째 절차를 밟은 것만으로도 그 순간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. 앞으로 이 재건축 대상 단지들을 내 것으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발표를 한번 했었죠.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조합원지 양도 제한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가 아니고 안전진단 통과 시점으로 앞당겨 버린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지금 뭐 예정대로라면 9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부터 적용될 수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단지들 나중에 가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. 그래서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 확실하게 조합원지 그 양도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
안전진단의 통과 상태에서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좀 발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가격 구조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부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. 감내하시고 지금 들어가셔야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시장이 되었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되는 것이 물리적인 공급량, 수요량 이거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존 재고주택이 상당히 협소한 상태다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. 특히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에 조합원지 양도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물건인 것이죠. 내 재산권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품은 사실 상품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기 전에 안전진단 통과 상태에서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매수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근데 좀 이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제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매물이 부족한 와중에 더 그 부추기는 작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최소한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기왕에 재건축 대상 단지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임하셔서 좋은 매수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